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제가 벤츠로드 하는데 서울에 입성을 했어요. 맨날 그 대전에서만 거의 했는데 제가 드디어 서울, 그것도 신사동 가로수길에 이렇게 입성을 해갖고 난생 처음 만져보는 카메라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, 오늘은 라바 W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 호텔 어플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가서 제가 메뉴를 원하는 거 일단 다 먹어보고,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를 선택해갖고 제 메뉴를 만드는 거거든요. 보시면은 전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일단 전경은 여기 라바 입구라고 밖에 조그맣게 써있고, 보면은 근데 레스토랑이긴 한데 뭔가 술집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밖에도 되게 이뻐요. 안쪽에는 주방이 보이고요. 이게 여기 대표님, 사장님 뭐 개인 물건이 주기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요. 옷만 봐도 일단 제가 이 분을 뵌 적은 없지만 느낌은 나네요. 와, 박물관처럼 되게 잘 됐다. 네, 저는 여기에서 일단 샐러드는 그냥 기본 하나 깔아놔야 되니까 샐러드 한 개랑 뭐 DC 앱타이저 여기서 몇 개랑 그리고 스테이크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개만 할 거예요. 양심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심이랑 또 여기는 큐브 스테이크 하나 시킬 거고 간단하게 그냥 몇 개만 시켜볼게요. 정말 간단하게. 네, 일단 제가 시킨 것들이 다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당황을 할 줄은 몰랐어요. 정말 많고요. 일단 이런 거 드실 때는 그래도 샐러드 먼저 드시면서 일단 속을 조금 달래야지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, 일단 샐러드는 여기 라바 샐러드라고 기본적인 것 같아요. 양송이 버섯도 있고 치즈도 있고 보시면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이게 발사믹 소스 살짝 뿌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식전에 시큼하니 입맛 살짝 돋구기 딱 좋을 정도의 샐러드 같아요. 그리고 막 고기랑 튀김만 이제 풀은 하나 있어야 돼요. 여기 문어구인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우리 안주로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. 마요네즈, 간장, 청양고추 딱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소스 같아요. 이거는 밥이 아니라 살짝 맥주 안주인데 이게 무알콜 칵테일이거든요. 보시면 밑에 젤리들도 막 있어갖고 되게 달달한 맛이 날 것 같아요. 젤리 액체로 드셔본 적 있어요? 와, 나 진짜 해 먹어야 되겠다. 그냥 젤리 시중에 파는 거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? 보면 얘는 그냥 토마토, 양파, 아스파라거스, 구이도 나오고 찍어 먹는 거는 3개 딱 나와요. 근데 이런 거 드실 때 소금에다가 찍어 먹었을 때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걸 하더라고요. 2등 정도 한 레어? 제가 딱 좋아하는 거 시뻘건 거 있잖아요, 레어로. 그냥 통후추로 이렇게 밑간을 하신 다음에 소금이랑 통후추로 하고 그냥 그릴에다가 겉에만 빡 구운 것 같아요. 안에 육즙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네. 찍어 먹는 또 양념, 소스가 뭐에 따라 이렇게 맛이 달라지곤 하니까. 얘가 머스타드 그레인인가, 뭐 홀 그레인인가, 홀 머스타드인가 그럴 거예요.
얘는 맛이 너무 강하다. 그냥 여기는 스테이크 자체가 맛있어서 그냥 딱 소금이 괜찮은 것 같고, 이거 다른 거 말고 소금이 빨간 것 봐 너무 좋아요 진짜. 그런데 얘 풀도 좀 먹고, 원래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걸 먹는 거예요. 조금 잘라놓고 큰 걸로. 다음 이거는 큐브 스테이크. 이게 찹 스테이크인데 맞나? 그냥 모양을 네모나게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서 큐브 스테이크라고 한 것 같고요. 잠깐만, 익힌 게 얘는 막 익혀갖고 아마 다 익혀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되게 부드러운데? 아, 와, 막 익혔는데도 이것도 레어예요. 원래 막 익히면은 고기는 조금 많이 익고 속까지 푹 익어서 좀 질기게 마련인데 얘는 고기는 레어로 익혀져 있고 주방장님이 되게 짱이신 것 같다. 이게 풀네임은 카마수트라 깔라마리라고 하고 이게 인도 커리 오징어래요. 이게 카레 맛인데 카레가 막 이 카레도 아니고 되게 약한 카레도 아니고 와 뭐냐 얘. 아 얘는 그냥 프렌치 후라이인데 보시면은 얘 오징어 밑에 깔려 있어요. 그러니까 오징어를 시키면은 장점이 얘가 같이 나오니까 또 그냥 오징어를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징어만 감자 좀 깔리니까 서비스 사장님한테 감자 좀 많이 주세요 하면 많이 주시겠지.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가 또 이게 갈비 리조또예요. 이것도 그렇게 많이 찾아 드시더라고. 보니까 갈비 크다. 갈비도 그냥 쭉쭉 찢어져요. 장조림살 같은데? 우리 장조림은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. 옛날 학교 다닐 때 급식에서 딱 그건 것 같고요. 리조또니까 밥이란 말이에요. 그 막 학교 늦어도 되니까 먹고 가야 되는 그 맛있는 맛. 밥도 리조또니까 되게 진밥인데 쉽게 말해 진밥이고 외국 좀 고급스럽게 하면 리조또인데 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밥알갱 비주얼이 장조림 찢어놓은 거랑 밑에다가 이렇게 밥을 또 섞어갖고 그냥 먹으면은 근데 그것보다 한층 맛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밥도 그 밥이 아니니까. 만조 아리비아따가 이게 뭐야? 소고기 등심이랑 매운 토마토. 예. 보시면 소고기도 들어있고 파스타 면도 있고 이게 매콤하게 만들었나 봐요.
매운 정도는 핫소스, 우리 피자 먹을 때 핫소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매콤한 핫소스가 있어요. 딱 그 매콤함. 처음에는 매운맛이 안 나서 응 했는데 매운 게 나중에 잠깐 확 치고 올라갔다가 음식이 삼켜질 때쯤에 또 싹 내려가요. 그 다음에는 풍기 크레마 파스타. 이거는 버섯이랑 크림 같이 넣은 거. 버섯도, 아 근데 베이컨도 있는데? 베이컨은 메뉴판에 안 써있는데 베이컨도 같이 들어있긴 해요, 여기 안에. 얘는 뭐냐? 얘는 마지막에 있는 해산물 파스타. 그냥 얘는 해산물인데 조개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홍합도 있고. 와, 얘는 호불호 갈리겠다. 이거는 딱 드셔보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텐데 싫어하는 분은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. 호불호가 딱 저는 조금 불려. 일단 종류별로 다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벌써 세 가지 꽂힌 게 있어요. 보시는 분들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제 입맛에 그냥 세 개를 뽑는 거지 그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상대적인 거고 저는 딱 제 입맛에 그냥 먹고 와 나는 이 돈 주고 이 음식 시켜도 돈이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그거니까 혹시나 와서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 드시고 아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. 제 입맛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. 알았죠? 네, 일단 제가 오늘 주문한 음식 중에서 저는 세 개를 딱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풍기 파스타, 그리고 하나는 이거 갈비 리조또, 또 하나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이게 자꾸 손이 가는 이거 깔라마리. 네, 저는 이렇게 세 개 했는데 어우 그냥 먹다 보니까 굳이 이걸 선택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선택이 돼요. 제일 맛있으니까. 풍기 파스타는 저는 좀 느끼한 거 좋아하거든요. 또 여기 버섯이라고만 써있어서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이컨도 들어있고 맛있고 고소하고. 갈비 리조또는 그냥 드셔보면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한국 사람이면 뭐 옛날 추억도 있고 밥도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그 느낌 나는데 밥이 또 되게 고소하니까 또 외국인들도 리조또라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또 갈비도 되게 잘 쭉쭉 찢어지고 부드럽고 그래서 정했고요. 네, 이거 깔라마리는 그냥 드셔보면은 알 거예요. 이게 끝까지 바삭바삭한 것도 남아있고 또 얘 소스 찍어 먹을 때랑 안 찍어 먹을 때랑 느낌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개념인데 이거 프렌치 후라이도 밑에 깔려서 나오니까 그 점도 되게 좋고요. 등심 스테이크 하나가 56,000원인데 물론 이것도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정말 맛있고 고급스럽고 하지만 또 이렇게 밥, 면 그리고 가운데에 놓고 같이 드실 수 있는 이 정도 깔라마리 딱 세 가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어야죠. 제가 선택한 거니까. 근데 이게 하나 너무 죄송한 게 여기 식당 분들한테 다른 게 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. 다 맛있고 다 음식의 특성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뿐이지 오시면은 또 다른 메뉴들도 많으니까 다른 메뉴들도 다 같이 드시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.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제일 맛있어요. 제가 세 개 고른 가격이 71,000원, 스테이크가 56,000원.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밥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옛날에 비벼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팔에 힘을 빼고 뜯어도 이렇게 뜯겨.
너무 막 입 벌리고 먹기가 좀 특실하고. 느끼해, 고소해. 근데 이런 걸 드실 때 꼭 느끼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느끼한 거는 느끼하려고 시켜 먹는 거예요. 느끼한 거 시키고 매운맛 원하시면 얘 시켜야지. 자, 이렇게 먹으면은 무슨 맛일지 궁금하죠?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집어서 먹으면은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벨리오틱 어플 깔고 벤츠 세트 시키시면 됩니다. 이 맛은 안 알려드릴게요. 드셔보세요. 자,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한 입 먹고 숨을 숨을 호흡을 뱉을 때 고소함이 진짜 몇 배로 빵 터져갖고. 아직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요. 온갖 맛이 다 나네. 근데 이건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싸리 드시지 마세요. 저 욕할지도 몰라요. 아우, 배부르다. 네, 제가 여기 고른 총 세 가지 메뉴는 원래 가격은 총 71,000원인데 이거는 데일리 호텔 앱에서 확인하시면 좀 더 할인된 가격, 어떻게 보면 많이 할인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. 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안 돼요. 데일리 호텔 앱에서만 가능하시니까 데일리 호텔 어플 깐 다음에 라바 W 찾아주시면 그렇게 할인된, 제가 선택한 벤치 세트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. 어우, 잘 먹었어요. 일단 저는 딱 여기까지만 먹을게요. 너무 제가 선택한 거에 후회 없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